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도미 손질하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버트하고요, 그리고 버트 아주 절친인 루이시또가 가서 글쎄 백도미를 이렇게 림이 타고 왔지 뭐예요. 한동안 몇 년 동안 이 백도미 림이 타기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버트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5년 전? 야, 그때는 정말 굉장히 큰 것들로 막 대박을 쳤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잘 나온다는 것은 거의 다 낚시를 가봤거든요. 아, 근데 진짜 하루에 리밋이 10인데요. 10마리인데요. 리밋 채우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이제 버트랑 루이시또랑 가서 이렇게 리밋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낚시가게 가면 이렇게 비닐 긁는 걸 팔아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양쪽 면을 다 비닐을 벗겨줍니다. 회로 드실 건 처음에 낚시하자마자 잡자마자 바로 피를 빼주는 게 좋아요. 아가미 쪽을 칼집을 내서 피를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다 골고루 비닐 긁는 걸로 양쪽을 다 벗겨주세요. 금방 잡은 것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아서 정말 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잡는 동안에 이렇게 마르거나 그러면 이 비닐이 잘 안 벗겨져요. 비닐이 이렇게 부분 부분 붙어 있으면, 벗겨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먹을 때 좀 이렇게 입에서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안 벗긴 곳이 없도록 다 잘 벗겨줍니다. 비닐을 다 벗겨낸 다음 요 가위 있잖아요. 작은 가위. 야, 정말 이 가위 하나면요, 손질하는데 대박 짱이에요. 요 가위로 내장도 쉽게 걷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깔끔하게 다 잘라버릴 수 있답니다. 먼저 아가미를 벌리고 입 아래 몸통과 붙은 부분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그 다음에 벌린 다음 아래쪽 목덜미 쪽에 붙어있는 아가미를 자르면 내장이 이렇게 통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장을 떼어낸 다음 몸통 양쪽에 붙어있는 지느러미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배에 붙은 지느러미도 제거한 다음에 꼬리도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등에 있는 지느러미도 잘라내고 배에 밑에 아래 붙은 지느러미도 잘라내면 완성 끝입니다. 정말 요 작은 가위 참 좋죠? 이렇게 작은 요 가위와 비닐 긁는 것만 있으면 생선 손질이 간단히 끝나요. 우와, 많다. 20마리니까 정말 많네요. 다 떼어난 내장도 우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생선도 이렇게 많이 손질됐습니다. 이제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흐르는 수돗물에 이렇게 비닐을 먼저 다 씻어내고요. 그리고 한 마리씩 뱃속에 붙어있는 핵함이랑 그리고 혹시 아직 남아있을 비닐 그리고 모래 등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회로 먹을 것은 그냥 두고요. 좀 잔잔한 것으로 골라서 튀김할 것들은 이렇게 몸의 양쪽에 칼집을 내서 소금을 천일염이에요. 소금 간수를 뺀 천일염 소금을 솔솔 뿌려줍니다. 간 조절은 각 가정마다 틀리니까 조금 짭짤하게 드실 분들은 소금을 조금 넉넉히 뿌리고요. 그리고 그냥 싱거운 게 좋은 사람들은 조금 적게 소금을 뿌려서
한 1시간 정도 소금이 잘 절여지도록 두었다가 이렇게 망에 물기를 하루 저녁 하룻밤 정도 물기를 쭉 빼면서 뿌덕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른 팬에 튀겨내면 정말 우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날 버트랑 루이스도랑 또 낚시를 가서 또 좀 많이 잡아왔어요. 뭐 리밋은 안 했지만 10마리 정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부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 캐시미어님 드리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닦아서 냉동에 보관했답니다.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벌트. 아 진짜 세계 챔피언다워요. 정말 고마워. 버트 너무너무 고마워. 땡큐 소소소소소 마치. 농장언니네 줬더니 요렇게 맛있게 도미찜을 해 드셨지 뭐예요. 추석 차례상에도 올렸대요. 와 정말 눈요기로도 너무너무 맛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 도미 드시러 오세요.